도약을 위해선 3점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날에 펼쳐지는 2021 K3 리그 9라운드 김포FC와 청주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동마이스의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라운드는 어버이날에 펼쳐졌고요. 오늘은 소설서 축구 전용구장에서 아직 홈팀은 승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김포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청주FC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태, 이민영, 최정환, 노영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심판진 김정우 주심, 김동민 1부심, 김수현 2부심, 설태한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9라운드 김포FC와 청주FC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화면 오른쪽에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저바로 로빙패스 이후에 헤딩, 하지만 수비가 한 차례 끊어줍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김상우,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전반전 초반에 청주FC 득점에 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네, 그렇죠.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 한 번에 넘겨줬고요. 그 이후에 논스톱으로 크로스, 땅볼 크로스가 들어갔거든요. 네. 아, 굉장히 다시 오른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승부를 연결을 해줬는데, 아, 이게 또 이상우 골키퍼가 막아내네요. 김상우의 컵백과 그리고 김재영 선수가 청주 FC네요. 그렇죠. 일단 그 이제 기대에 부응하듯이 지난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김상우. 아, 지금도 네, 위험한 장면이 조금 연출됐습니다. 이석환 선수와 충돌을 했는데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에서 스터드에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정강이 쪽으로 이제 들어갔던 원터치로 돌립니다. 하파에서 가져오는 김포FC 그리고 중앙 쪽 전지패스 연결했고요.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확실히 오늘 김포FC 슈팅 감독이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는 과감한 슈팅을 좀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대범 선수의 슈팅도 있었고 방금 전에 유민호 선수의 슈팅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남현 선수의 전지패스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유민호 선수가 그대로 이제 슈팅을 가져오는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위협적인 슈팅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김포가 오늘은 상당히 김상재 골키퍼에게 굉장히 좋아요. 정희찬! 정희찬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굉장히 감각적인 돌려놓는 패스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희찬 선수가 또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앞쪽에 이제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정희찬 선수가 조금은 위험했지만 머리로 잘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발 슈팅까지 네, 머리로 이제 돌려놓는 과정에서 약간 위험했지만 그 그라드 홍보가 있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좋은 시설과 그리고 아, 지금 우리 공간 그리고 빠집니다. 맞춰요. 이승환 넘어지면서 네, 패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이승환 선수는 선수에게 또 정확한 패스를 연결을 해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민호 선수가 이제 피킹이 아니냐, 파울이 아니냐. 자, 한 차례 향이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뭐 중골 슈팅을 이제 미드필더 지역에서 뭐 한승욱 선수, 이제 뭐 이평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 좋아요. 손석영 박스 안쪽까지 손석영 저렇게 왼쪽으로 밀어갔습니다. 아, 김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 손석영 선수라면은 이런 장면에서 사실 좀 득점을 만들어줬어야 되거든요. 아, 정말 가마차기까지 완벽했던 손석용. 그렇죠. 네, 자, 정희찬 선수가 넘어져 있었고요. 자, 손석용의 왼발 가마차기. 네, 지금 이런 장면들. 근데 지금 손석용 선수가 좀 오른쪽 측면으로 좀 이동을 해주는 모습 때문에 아, 짧게 내준다. 이어받고 크로스. 네. 자, 머리는 가타냈지만 높게 떴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의 헤더가 좀 맞추기 좀 어려운 그런 각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있었던 이풍범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앞쪽에서 김상우 선수의 헤더는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전반전 오늘도 역시나 김포FC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김포의 공격력이 아니 경기력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얼리 포스 들어왔다!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아, 송도정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왼발 좀 오른발보다는 좀 멀쓰는 발로 크로스를 보내줬거든요. 네. 아,
생각해 보면 본적으로도 안타까 선수 오신 선수도 보여줬지만 이번 헤더는 아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미로 오늘 백호가 해설위원이 계속 컨디션이 좋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는데 김혜성 선수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장면 그렇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패스의 무브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수비의 시선이 김혜성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소경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볼을 이동시켜서 왼발로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윤미로 선수가 정확한 헤더를 통해서 네. 조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과정이 계속 보여지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위치 김포FC가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크로스 시도 헤딩 뒤쪽 자 호전 상황 마지막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훈련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박정록 선수가 이용 선수거든요. 네 머리에 맞춰낸 이후에 이용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골문으로 향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슈팅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용의 슈팅 장면 사실 슛을 가져다 경기 연결로 보여줬거든요. 그런 장면. 경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 전반전에 대한 부분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보면 왼쪽에 중추에 보면 오른쪽에. 다음에 슈팅으로 연결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슈팅을 보여줬는데 골문을 살짝 넘어가는 손민우 선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손민우. 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좋은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볼의 회전이 거의 없다는 무릎 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태환 선수가 일단 와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이 장면은 이 장면 네 조금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만들기를 했습니다만 자, 곧바로 이제 선수들에게 미안함을 나타내는 제스처가 있었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두 명의 선수를 또 한번 엉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청주FC의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다시 떠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승욱 선수의 파울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장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제 헤더를 올라가는 상황 강진명 선수가 이제 헤더를 클리어를 위해서 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좀 웅크리면서 플레이를 했다. 김포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짧은 패스를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청주에게 유재호 올려줍니다. 헤딩! 이 공이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동현 선수의 헤더. 일단은 이동원 선수가 앞쪽에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동원 선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었던 이동현 선수가 나름 좀 편한 자세에서 헤더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볼이 골문을 벗어나고 마네요. 자, 2-3호 골키퍼 역시나 쉽게 반응할 수 없었던 위치에 그런 궤적으로 향했던 헤딩. 그렇죠. 그렇지만 자, 이동현 선수. 자, 프리킥 기회 슈팅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다시! 20명의 다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또 한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고정훈 감독 김대혁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김대혁 선수가 들어오고 이강현 선수가 교체 아웃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잘 쳐냈어요. 프리킥 장면에서 완벽하게 무회전이 걸렸고요. 곧바로 헤딩까지 펀칭을 부정하는 턴사고를 발휘했습니다. 7번 2배서 왼발 슛 골절이 있었고요. 머리만큼 뒤쪽으로 풀리나? 그리고 이 터치가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상대의 실수를 피니치에서 스로인을 가져가는 청주FC. 여기서 아주 살짝 이민영 선수의 머리에 스쳤고요. 그렇죠. 자, 윤민호 선수가 빠르게 달려갔지만 퍼스트 터치가 맞았어요. 볼까요? 얼른 크로스 이후에 이민호 선수가 왼쪽 구석으로 네. 정말 잘 돌려놨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또 한 번 득점을 올리는 김포FC 뭐 2대0 2점으로 앞섭니다. 네, 정신 선수가 이번 역습적으로 득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이는데 일단은 조금 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정말 치명적인 실점인데요, 송주FC. 그렇죠. 일단 뭐 시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골차와 두 골차는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정말 멋진 헤더골을 직접 시켰던 정일찬. 이 역습 상황에서도 네.
지금 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왼발로 곧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전희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윤석환 선수가 옆에서 강하게 붙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골문을 가르면서 다시 한 골 앞서 나가고 있는 키퍼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상훈 골키퍼 이후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무려 뒤에서 굉장히 역습으로 올라가는 선수들 많은 기포예요. 돌성까지 연결했어요. 뒤에서 자 돌성 박스 안쪽까지 뒤쪽 짧게 아유무 아유무 접어놓고 슛! 아하!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역습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많은 선수들이 넘어갔던 기포로 아유무 선수의 돌성과 연결되고 아유무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한 명씩 접으면서 슈팅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거든요. 아 하지만 그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면서 아이고 선수의 첫 골은 이렇게 무사히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페이크 동작 이후에 왼발 슛. 그렇죠. 세 번째 슛은 유상훈 선수가 전반전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득점까지